대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후보 현수막 등 선거 쓰레기는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이전보다 폐기물이 두 배 가까이 쏟아졌는데요. 소각도 재활용도 쉽지 않아 더욱 골칩니다. 곧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 폐 천 조각이 어른 키 높이로 쌓였습니다. 이번 대선에 사용된 후보 현수막입니다. 각 후보가 처리해야 하지만 양이 너무 많다 보니 수거에 지자체까지 나섰습니다.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협조를 처리하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 문제는 뒤처리. 선거 홍보물은 매립이나 소각 처리를 하는데 대부분 합성 섬유 소재여서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합성 섬유로 넣었기 때문에, 즉 석유 베이스거든요. 이거는 기후변화의 영향입니다. 이번 20대 대선에선 지난 19대 대선보다 약 2배가량 많은 현수막들이 사용됐습니다. 읍면동당 한 장이던 현수막 설치 제한 기준이 2018년 두 장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쏟아져 나온 선거 벽보만 약 118만 장으로 이어붙이면 800km에 달합니다. 정부가 재활용업자에게 현수막 등을 무료로 쓰도록 했지만 재활용률은 25%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선거운동 등 대안이 제시됩니다. 대체하는 선거운동 방법에 있어서는 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좀 먼저 필요할 것 같고. 6월 지방선거에선 더 많은 선거 쓰레기가 나올 걸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